이야기가 지금까지입니다. 오늘은 북근석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북극성. 북극성. 눈보라 힙을 아티는 꽁꽁 얼어 붙은 꽁꽁이에요.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눈으로 만든 구이 속에서 북극성은 살며시 기지개를 켰어요. 북극성이 터있는 전보다 훨씬 더 두터워지고 몸도 뚱뚱해져요. 있어서요. 그거는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을 그것 앞 젖을 먹이기 위한 준비였지요. 이제 봄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북극성의 새끼곰은 눈송이들이 낳았어요. 눈도 뜨지 못한 새끼곰들은 새끼고양이처럼 아주 작았지요. 새끼곰들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허겁지겁 젖을 빨고 기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북극성은 나달 동안 새끼들을 소중히 키웠어요. 그리고 새끼곰들은 어느새 강아지만큼 자랐답니다. 이제 북극에도 나비 점점 길어지고 거진 바람이 잦아들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굴이 떠날 때지요. 북극성은 얼음 벽에 헤물고 눈 앞에 펼쳐진 반짝이는 하얀 세계를 보았어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북극성은 눈을 위를 이리저리 뒹굴면 즐거워했답니다. 굴 속에서 나온 눈덩이가 눈송이는 눈부신 햇살이 눈이 깜빡이면 마법에 걸린 듯 눈을 읽고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지요. 새끼곰들은 나오면 밖으로 나와 엄마를 따라 한번 쥐고 한번 박자고 미끄러듯 걸었어요. 귀여워요. 시간이 흐를수록 새끼곰들은 엄마 등에 기어올라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새끼곰들은 가로파는 언덕이 기어올라서 배를 깔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를 제일 좋아했지요. 귀여워요. 먹이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새끼곰들을 데리고 육지를 지나 얼음 바다 위를 건너는 위험한 모험을 시작했어요. 북극성의 새끼곰들을 돌보면서
먹이를 주거나 잠자는 시간을 말고는 얼음을 얼러 있는 아득히 넓은 판판에 눕고 다녔답니다. 가위가위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봐봐요. 새끼검들 보이죠? 얜 빠냈고, 얘도 빠냈네요. 폭풍선과 새끼검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폭풍선은 새끼들을 묽게 하고는 얼음을 가장 자리를 어슬렁 어슬렁 거닐었어요. 새끼 곰돌이는 엄마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어요. 잠시 후물 밖으로 나온 폭군상은 몸을 털고 킁킁 냄새를 맡으며 먹이를 찾기 위해 얼음 위에 돌아다녔어요. 커다란 얼음 구멍 앞에 멈추었었어요. 그리고 구멍으로 물개를 머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렸어요. 커다란 발로 재빠르게 공격을 했지요. 볶음삼은 다섯 달 만에 처음으로 먹이를 먹을 수 있었어요. 수컷이에요, 수컷. 그때 덩치가 큰 수컷 폭군검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눈덩이가 엄마를 보고 있는 동안 눈송이는 위험 알지 못한 채 물가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이 다가갔어요. 멍덩이는 커다란 수컷 복공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 엄마에게 뛰어갔어요. 복공성는 놀라서 뒤를 도왔었어요. 그리고 수컷 공공은 한게 무섭게 으르렁거렸어요. 수컷 공공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농성이를 잡으러고 하자, 폭풍성이 짓밟게 수컷 공구가를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수컷 폭풍공은 뒷다리를 세우고 날카로운 발톱을 폭풍성이에 쳤어요. 뒤로 넘어진 폭풍성은 더욱 크게 으르는 거리만 수컷 공구가에게 덤벼들었지요. 폭풍공이 싸우는 모습이에요. 마침내 수컷 공공들이 들어옴을 모르게 폭풍성이 모서리처럼 도리를 몰아섰어요. 그리고 상처를 핥기 시작했어요. 폭풍성은 떨고 있는 새끼 공들을 데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답니다. 데리고 먼 길이 걸었어요. 서서히 어둠이 깔라자 폭풍선은 안전하게 쉴 곳을 찾아 헤맸지요. 정당한 곳을 찾은 폭풍선은 눈을 파서 굴뚝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폭풍성는 품에 안긴 새끼들을 다시 편안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지요. 새끼들에게 밖의 세상은 재미만 위험으로 가득한 곳이었지요. 폭풍성는 새끼들이 자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끼 지혜가 생길 때까지 한끼 걸었답니다. 오늘은 북극성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는 이거?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